요 모습은 여기가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기부터 실어 보겠습니다. 해서 번집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줄기의 마디에서 이제 이렇게 잎들이 이제 또 나오고 그다음에 잎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가느니까 조심해서 메야마름의 잎은요, 굉장히 가늘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거 보러 가시면 어? 메야마름이 어디 있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잘 보이게끔 확대를 한 거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열매들이고 꽃이에요. 이 물붓은 물붓의 친구는 티슈를 꼭 같이 해서 여기에서 물을 닦아내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고 열매를 중간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펜으로 밑에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메야마름의 잎, 줄기, 열매 색칠을 다 해봤어요. 이제 이게 메야마름의 꽃이에요. 꽃잎이 이제 그리고 요 밑에 쓰여진 거는 항명이고요. 물번짐으로 줄기 부분을 먼저 칠하고 여기가 이제 수술과 암술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꽃 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니까 이제 꽃 받침이 밑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잎이 다섯 개인 메야마름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잎 부분을 이걸로 칠해줄 요거는 이제 아이들 학습용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물붓 번지기를 해서 카드 형식으로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빠르게 해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줄기 열매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펜으로 그 메아마름의 형태, 부분 형태를 갖다가 따라 그리고 그리고 색연필로 물붓을 사용해서 번지기를 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려서 액자에 넣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컷 찍어봤습니다.